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노너리스탁의 박빙혁입니다. 우리 시장은 코스피 마이너스 0.03% 하락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은 0.06%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그 셀트리온이 미국 쪽에서 그 급여 관련해서 보험 노이즈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그룹주가 좀 하락을 하면서 우리 증시에 조금 부정적인 영향을 좀 끼쳤는데, 코스피에서는 현대차의 그 모빌리티 플랫폼 성장 잠재력과 한국전력의 또 대규모 수주가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고요. 그리고 또 삼성전자가 견고하게 좀 견뎌줬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 하락에 우리 증시도 좀 하락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었고요. 그런데 개장 초반에 뭐 일부 우리 증시는 또 선별적으로 조정이 나왔었던 것도 있고, 장중에 개장 초반에 좀 약세였는데 어느덧 아랫꼬리 달고 전일 종가 수준으로 갖다 붙이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시면 코스피는 외국인이 1000억 정도 매도를 했고요. 코스닥에서 2000억을 매도했는데, 코스피 1000억과 코스닥 2000억은 차이가 다르죠. 시장 사이즈가 다르니까요. 그래서 코스피에서 1000억 매도는 코스닥에서 뭐 거의 8배, 10배 심하게는 그 정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코스닥에서 2000억을 매도했다라는 거는 좀 상당히 많이 매도한 거죠. 그리고 이제 오늘 외국인이 선물도 코스피 200 국내 선물 파생에서도 8000억가량을 좀 매도를 했는데요. 뭐 매수를 했다가 약 한 1조는 안 되는 금액, 그러나 또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퐁당퐁당퐁당 냉탕 온탕 왔다 갔다 이렇게 외국인이 파생으로만 시장을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사실 시장이 내려오는 것 같지만 그렇게 내려오지는 않았어요. 2650에서 지금 저점, 최근의 저점이 어제잖아요. 2562, 100포인트도 채 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뭐 큰 문제가 없다. 그냥 무난하다. 뭐 이 정도는 건강한 조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만 만일 하나 추가적인 조정이 나왔을 때는 2500 초중반, 그리고 만약 더 한 번 더 하단위로 내려온다면 2400 중반, 뭐 거기까지 갈 것 같지도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항상 유념은 하고 있어야 하니까 이렇게 알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코스닥에서는 2차전지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에코프로, 에코프로 BM까지 하락을 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이 하락을 하면서 좀 일부 시총 상해주가 상승을 했지만 전체적으로는 좀 낙폭을 키웠죠. 그래서 장중에 어제 저점보다 오늘 저점이 좀 더 내려가는 모습을 가지면서 그래도 그래서 장중에 1.34% 하락을 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반절은 하락의 반절은 좀 만회하면서 0.61%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시장은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우리가 이제 섹터 쪽에 그럼 그 이런 시장 안에서 이런 코스피와 코스닥 안에서 또 오늘 어떠한 움직임들이 있었는지 동향을 한번 살펴보면, 일단은 개장 초반에 5G 통신 장비 쪽에 이슈가 떴죠.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전역에 초고속 인터넷을 전국화 추진하겠다는 소식이 좀 들렸습니다. 그럼 상당히 큰 거죠. 한 나라의 5G 또 초고속 인터넷을 전국화하겠다. 그러나 미국은 또 어마어마한 땅덩어리가 큰데,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이슈가 나오면서 5G 관련주, 5G 통신 장비주들, 와이어블이라든가 기가레인, RF텍, 대한광통신 등이 좀 강세를 보였죠. 특히 와이어블은 개장 초반부터 상한가를 직행을 했고, 그래서 5G 관련주들이 상당히 바닥권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모처럼 바닥에서 올라왔다. 그냥 그렇게 우리가 봐줘야지.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서 이제 날아간다 또는 5G 반등 나와봤자 너희들이 이렇게 좋거나 나쁘거나 굳이 평하지 말고, 보유자는 보유자대로, 또는 없는 분들은 이 5G가 이런 이슈로 올라왔구나, 관련주들은 이렇게 있구나, 어떤 추세 그 안에 또 종목별 내용도 개별 이슈는 다르니까요. 개별 이슈는 이렇구나 이렇게 좀 체크하면서 가면 되지, 무한 긍정도 무한 부정도 하실 필요는 없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다음 추가적으로 이제 철강이죠. 그러니까 전기 요금이 동결에 따른 실적 개선감의 기대감. 그래서 이제 철강 쪽에서도 물론 이제 재건 쪽 계속 이슈가 됩니다. 그러니까 재건 관련 주로 다양한 테마가 있고 그 안에 또 섹터가 있으니까 양다리 걸치는 어찌 보면 그래서 뭐 5G도 마찬가지잖아요. 통신도 그렇고 예, 철강도 그렇고 뭐 건설기기도 그렇고 자기 섹터 산업 본질의 어떠한 예, 길을 가면서 이제 추가적으로 재건은 뭐 보너스적인 이슈 부각 예, 시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 그 점을 좀 유념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뭐 동국제강이라든가 세아베스틸 뭐 신스틸 등등 이렇게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다음 오후장에 들어서 애플페이 예, 애플페이가 조금 이제 나타났죠. 그래서 뭐 우체국 애플페이를 도입한다 우체국에서 그래서 그런 소식이 좀 나오면서 관련주들이 뭐 하잉크 코리아라던가 뭐 이루원이라던가 뭐 한국정보통신이라던가 하여튼 이런 애플페이 내지는 그런 또 정보 쪽에 정보통신 쪽에 또 키오스크 뭐 관련돼서 또 볼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들의 어떤 섹터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 외에 또 다양한 섹터들이 상승을 하고 또 돌고 도는 모습이었는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조금 우리가 확실히 시장을에서 좀 두각을 나타냈다. 이제 그런 면에서 이렇게 좀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시장이 뭐 불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장이 상승하는 가운데 조정이 나온 건데 사실 이거 뭐 크게 위태롭다라고 말할 것도 없고요. 시장이 요즘 안 좋다라고 말할 것도 없고요. 그렇다고 뭐 좋은 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2023년도 들어서는 계속 상승 궤도잖아요. 그죠? 2021년도에 어떤 고점을 찍고 2022년도 그냥 계속 하락을 했다가 23년도에 들어서 이제 계속 반등을 가고 있는 중이니까 우리가 이제 긍정적으로 좋게 바라보면 되겠다. 어쨌든 주식이라는 게 올라야 수익이 나는 구조고요. 물론 공매도라고 해서 반대 포지션 하방으로 공략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주식이라는 게 올라야 수익이 나는 구조이기 때문에 또 주식이라는 게 기업이라는 게 결국 미래, 지금, 과거는 이랬고 현재는 이렇다. 그런데 앞으로는 더 좋아질 것이다. 그런 어떤 기대감과 희망을 갖고 가는 거니까. 예. 그러면 우리 증시도 마찬가지잖아요. 작년에 이래저래해서 안 좋았지만 예, 이제 뭐 어찌 보면 또 기술적인 반등 구간으로도 볼 수 있겠지만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예, 그죠? 예, 나중에 올라서 와 이제 불장이다 좋다라고 떠드는 것보다는 그죠? 언젠가는 저점이 있고 언젠가는 고점이 있는데 예, 그래서 이제 연초에 작년 연말 연초에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때는 그렇게 안 좋다고 하다가 이제 와서 커 봐라 내려오 이러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매일매일 안 좋은 얘기, 부정적인 얘기, 시장은 빠질 거다, 시장은 안 좋을 것이다, 계속 그런 부정적인 어떠한 의견을 내는 사람들이 언젠가 한 번은 조정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럼 조정이 그 나온 거, 거 봐라 내려왔지 않냐 이렇게 말하는 어떤 있어요. 그런 거에 너무 흔들릴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또 무한 긍정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시장은 약 2650 기준적인 작년 하락에 이제 우리는 반등에 나서고 있고 다만 2650 또는 2750 그런데 정확하게 2650.45포인트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게 제가 맞췄죠. 근데 이게 뭐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 안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가지고도 뭐 자기가 이렇다 저렇다 뭐 왈가왈부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런 거는 기술적으로 다 잡아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측은 예측일 뿐입니다. 제 예측이 맞을 수도 있고요.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내 예측이 맞으면 나는 이렇게 투자를 꾸려갈 것이고 내 전략이 틀리면 나는 이렇게 저렇게 풀어나갈 것이다. 이런 대비책을 세우고 또 준비를 하고 나아가는 게 좋겠죠.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A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러이러한 이슈가 있고 저러저러한 재료가 있고 기술적으로 딱 안성맞춤 자리를 나왔습니다. 그럼 이 종목을 우리가 투자할 때 이제 앞에 말씀드린 이런 이슈와 재료와 기술적인 분석을 통해서 공략을 하는데 매수하고 나서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그죠? 그럼 나는 올라간다면
내려간다면 무엇을 할 것인지 미리 전략을 세우고 나아가시면 주식 투자도 불패한다. 성공 투자 반드시 승리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하단에 서울경제 박중혁 노란톡방 QR코드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공지드립니다. 이번 주 주말부터 오늘도 제가 이 시간까지 제 핸드폰에 문자가 옵니다. 박중혁 오픈방 오시라고 문자가 와요. 박중혁은 난데 제가 여러분 문자를 보낸 적이 없습니다. 제 핸드폰으로 그런 문자가 와요. 무슨 말입니까? 불법 광고 사칭한다는 겁니다. 야, 제가 서울경제 4월 경부터 이렇게 방송 활동을 출연해서 방송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제 6월이 이제 이번 주가 마무리죠. 약 3개월이 됐는데 벌써 소문이 났나요? 야, 문자가 계속 옵니다. 하루 종일. 여러분, 제가 운영하는 노란톡방은 이곳 한 곳밖에 없습니다. 4월 7일에 만든 노란톡방은 이거 한 곳밖에 없으니까 자 카메라 여시고 저를 찍으셔도 되고요. 하단에 있는 QR코드 갖다 대시면 서울경제 박중혁 노란톡방에 뜰 겁니다. 터치해서 넘어오시면 되겠고요. 한 번씩 서로 또 오가면서 인사도 좀 나누시고 그래서 다 같이 함께 또 나아가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시장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또 돈어리스탁의 종목 상담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TV 생방송 문자 참여 방법. 먼저 메인 화면에서 메시지를 누른 후 오른쪽 하단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그리고 받는 사람의 샵 0082를 입력. 원하는 키워드 혹은 파트너의 이름을 정확히 작성하신 후 오른쪽 보내기 버튼 누르면 완료. 노란톡 입장을 위해 파트너 이름을 보내셨다면 답장 온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하세요. 서울경제TV 문자 참여를 활용하시면 투자의 길이 보입니다. 네, 도너리스탁의 또 종목 상담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종목 상담이라고 이제 물론 의뢰를 주시는 분들은 분명 종목 상담입니다만 또 그렇지 아니한 다른 분들을 또는 또 문의 주신 분도 종목 상담 이런 어떤 우리가 개념을 좀 떨쳐내자고요. 이런 종목이 있는데 내가 이런 가격대에 매수를 했는데 혹은 뭐 없는데 여기서 한번 매수를 해보려고 한다면 어떻게 전략을 가지고 한번 펼쳐볼 수 있을까 뭐 그런 관점으로 한번 보자고요. 그래서 우리 돈어리 스탁의 돈어리 종목 시간은 이제 우리가 명칭은 종목 시간이지만 종목 공부한다.
그런 시간을 한번 갖자고요. 그게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 박중혁이 운영하는 노란톡방은 우리 서울경제 노란톡방은 딱 한 곳입니다. 이 하단에 QR코드 나가죠. 이쪽으로 오셔서 함께 하시면 되겠고 매주 월요일, 화요일 저녁 7시경 이렇게 서울경제TV에서 도널리스타 저 박중혁과 함께 하시고요. 또 매주 월요일, 화요일, 그러니까 오늘이죠. 방송 끝나고 저녁 10시에는 또 유튜브를 통해서 또 온라인에서 한번 또 저와 특급 방송하는 시간을 가질 테니까 언제든지 오시고 또 함께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종목 상담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로 올려주신 분 중에서 NHNCKCP, 아우 어렵습니다. 예. NHN이 있고 NHN벅스가 있고 NHNKCP가 있는데 KCP는 이제 좀 결제 이쪽이죠. 결제 뭐 페이 이런 쪽인데 사실 주가가 엄청 이제 올해 들어와서 반등을 모색한 듯 했으나 계속 이제 뭐 주고 빠지고 있네요. 매수가는 다행이시네. 최근에 공략하셨네요. 저는 좀 위에서 가지고 내려왔나 해서 속상할 뻔했습니다만 매수가는 11,060원이시고 그죠? 비중은 30%시고 비중이 조금 많다 그 점 말고는 11,000원 가격대면 뭐 충분히 해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자 한번 이렇게 한번 차트를 보고 제가 설명을 드리면 11,000원이면 지금 여기잖아요. 11,060원이면 그죠? 그러니까 이제 하락 후에 좀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하고 지금 매수하신 것 같아요. 그죠? 요 구간에 그러면 저점 깨지면 일단 나오셔야죠. 저점 깨지면 손절. 단기적으로 이 하단 여기가 하단이다 생각하고 들어갔다면 그죠? 저점 깨지면 손절 또는 비중이라도 좀 줄였어야죠. 비중이 30% 원래 비중이 더 많았는데 이것도 줄이신 건지 아니면 그대로 가지고 있었던 건지 아니면 원래는 좀 위에서 샀는데 아래에서 사가지고 최근에 아래에서 더 사가지고 비중이 이렇게 많아지면서 매수가가 11,000원인지 그건 제가 이제 모르겠습니다. 우에서 매수하고 최근 하단에서 매수해가지고 매수가가 지금 11,000원이 되신 건지 아니면 11,000원에서 처음에 사신 건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11,000원에 매수하는 거는 저도 뭐 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만 이런 경우는 저점 깨면 나와줘야 돼. 이제 물론 저점 깼다고 해서 무조건 매도하고 고점 돌파했다고 무조건 매수하고 그러면 안 되죠. 왜? 주가라는 것은 언제나 언제 구간에 저점이 나오고 언제 고점이 나옵니다. 그러면 저점이라는 건 뭐냐? 앞에 있는 저점을 깬 거잖아요. 그죠? 여기가 저점일 줄 알았는데 여기를 깬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지나고 나면 저점이 있는 거고 고점이라는 것은 앞에 있는 고점을 돌파를 한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다시 내려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점을 전저점을 깼다고 해서 안 좋다. 전고점을 뚫었다고 해서 좋다는 아닙니다. 어디서 어떻게 나왔느냐에 따라서 자칫 거기가 저점일 수도 있고 자칫 거기가 상투일 수도 있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금은 우리가 다시 말씀드리면 종목 상담 시간이지만 종목 상담보다는 교육 시간으로 생각을 합시다. 그래서 복기도 해보고 잘못한 게 있으면 반성도 해야죠. 그래야 다음에는 이런 실패하는 투자를 안 하죠. 그죠? 그래서 11,000원엔 저는 얼마든지 공략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타이트하게 봤다면 11,740원이나 작년 9월 하단인 1,600원 여기가 이탈하면 손절을 하겠다 어떤 그런 마음으로 11,000원에 매수를 했거나 아니면 난 여기가 저점일 거야 1,600원이 반드시 저점일 거야 이렇게 올라갈 거야 그래서 난 매수했어 그런데 만약에 깨져도 나는 손절 안 해 버틸 거야 그랬으면 버텨야죠 뭐 자기 본인이 그런 어떤 최초 전략을 세우셨다면 그런데 이제 저한테 문의를 한다라는 건 그런 전략이 없으셨으니까 당황스러워서 또는 제 의견을 물어보려고 하신 거잖아요. 어떤 수익성 개선도 그렇고 이제 무조건 차트적으로만 우리가 기술적 차트만 가지고 종목에 대해서 논하면 안 되겠죠. 어떤 해당 기업의 어떤 섹터 포함되어 있는 섹터 산업 그리고 업황도 보고 해당 종목의 실적, 모멘텀도 보고 다양하게 좀 해야 하는데 이 NHN, KCP의 경우는
어떤 수익성도 그렇게 좋은 모습이 아니에요. 그죠? 그런 가운데 그렇다 보니 더더욱 시장에서 소외를 받고 그러니까 빠질 때는 또 이렇게 조용히 빠져버리잖아요. 조용히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죠? 그래서 오히려 이럴 때가 더 무서운 겁니다. 조용히 천천히 올라가는 게 무섭듯이 차라리 이렇게 내려오면 더 무서운 거예요. 차라리 급락이 나오는가 급등이 나오면 아 뜨거! 하고 해서 뭐라도 할 텐데 은근히 빠져. 희망 고문을 하고. 그러면 더 힘들어집니다. 근데 다행히 매수가가 그렇게 높으시지 않잖아요. 10% 레인지잖아요. 그죠? 비중이 많아서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한번 여기서 반등 곧 이렇게 우상향 살짝 기술적 반등은 나올 겁니다. 근데 기술적 반등이 나왔을 때 역시 만 원에서 11,000원이 매우 많이 중요하니까 만 원에서 11,000원 사이의 또 움직임이 제가 말씀드린 거래량이 좀 유입이 되고 설사 윗꼬리를 달더라도 불기둥 한번 번쩍 올라오고 다시 내려오더라도 그런 모습이 나와줘야 돼요. 어차피 지금 바닥에서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 바닥 만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오히려 바닥 만드는 과정 없이 그냥 갑자기 급등을 해버린다. 그러면 오히려 땡 감사합니다 하고 먹고 나와버려야죠. 그런 종목은 다시 내려갑니다. 아셨죠?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을 가지고 길게 볼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기술적 반등 나오면 최대한 손실을 줄여서 좀 물량을 축소해 나가시고 분할로 그러면서 다음 흐름을 보시고 5% 단 1%도 손절 안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오히려 끊고 다시 좋은 자리에서 공략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5에서 10% 지금 시장에서 10% 또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10%라는 레인지가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그죠?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전문가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기본 뭐 20, 30%, 40, 50% 먹어. 그런 사람들 다 1%도 소중한 겁니다. 아셨죠? 1%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1%가 2%가 되고 2%가 3%가 되고 그리고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10% 저는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좀 우에서 물려서 정말 내려오신 줄 알고 속상했는데 그래도 매수 가격을 보니까 11,000원이시면 다만 이제 비중이 있으셔서 그러니까 올라올 때 좀 분할로 해서 빼고 또 다른 대신 그만큼 다른 종목에서 수익 내면 되잖아요. 그죠? 5% 내외는 제 노란톱방 오세요. 제 추천주로 그냥 제가 단계 몇 자리 계속 잡아드리잖아요. 바로 5% 나오잖아요. 그래서 5에서 10% 좀 10%는 요즘 장에서는 10% 조금 기다려봐야 돼. 5% 내에는 뭐 금방 나오니까. 그리고 10%도 조금 여유를 갖고 스윙적인 안목으로 스윙적인 스탠스 관점으로 가면 10% 내외 레인지는 얼마든지 나옵니다. 아셨죠? 그 다음 이제 20, 30, 40, 50 흔히 말하는 대박도 나올 수 있겠지만 거기에는 또 많은 또 과정과 기간이 필요한 거니까 주식 너무 어렵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다른 분들도 어렵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답이 없습니다. 주식은 정답이 없는데 그 정답을 찾으려고 하니까 더 힘든 거예요. 그냥 심플하게 가세요. 심플하게 주식을 왜 하십니까?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돈 벌려놓고 돈을 버는 데면 생각하면 돼요. 다른 거 생각하지 마세요. 어떠한 방법을 취하든 어떻게든 돈만 벌면 되는 거잖아요. 수익만 내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거기서 많은 걸 생각하려고 하지 말고 초심부터 다시 한번 내가 왜 주식 투자를 하는지에서부터 한번 다시 한번 시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갑자기 멘탈 얘기까지 해버렸네요. 자, 그래서 NHN, KCP 지금은 당연히 견디시고 다만 반등 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종목 아니어도 종목이 많습니다. 대한민국의 코스피 코스닥에 상장해 있는 기업 중에 물론 안 좋은 종목도 있습니다만 좋은 종목들이 무궁무진합니다. 제 노란톡방 오셔서 함께 이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이어갈게요. 문자로 올려주신 분 중에서 CTR 오늘은 CTR 모빌리티 종목이 어렵습니다. 종목이 어려우니까 주가도 어렵네요. 자, 한번 매수가 볼까요? 3만 원입니다. 현재 지금 15,000원인데 너무너무 속상합니다. 비중은 10%시고요. 매수가는 너무너무 높아요. 그런데 또 다행히 다행은 아니지만 그래도 비중은 10%시네요. 그죠? 그래서 지금 거의 3만 원에 지금 15,000원이면 제가 레인지를 찍을 필요도 없죠. 흔히 말한 반토막이 지금 나신 건데
반성하시라는 의미로. 아셨죠? 그래도 비중 10% 정도면 충분히 견딜 수 있잖아요. 비중이 10%라는 건 내 투자금이 5천만 원일 때 500만 원 매수하신 거잖아요. 그죠? 500만 원 매수해서 50% 러프하게 50% 손실이면 250만 원 손실입니다. 5천만 원에서 250만 원 손실이면 내 전체 원금의 5%밖에 해당 안 됩니다. 물론 5% 밖에라는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의미예요. 아셨죠? 너무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상당히 장기간 오래 종목이 물려있고 또 많이 빠진 종목을 볼 때 애간장 타죠. 그리고는 나중에 지치고 쓰러지고 속상하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아셨죠? 전체로 보면 또 5%밖에 안 되잖아요. 손실은. 그죠? 근데 얼마나 긍정적이에요.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95%는 아직 살아있는데. 그죠? 죽고 자면 살 것이요. 살고 자면 죽을 것이다. 예. 그런 마음으로 뭐 꼭 그러시라는 게 아니라. 그래서 마음을 좀 그렇게 한번 다듬어 보세요. 그래도 이제 자동차 섹터고 또 전기차 쪽에 있으니까 다만 이제 이 종목이 이 어떤 전기차 시장에 어떠한 이제 센트럴 어쩐지 종목이 어디서 센트럴 모텍이네요. 그죠? 센트럴 모텍이라는 종목이었는데 최근에 4월에 CTR 모빌리티로 좀 바꿨고 왜 CTR 이름이 지금 사명이 마음에 안 들어. 농담입니다. 일단 뭐 사명을 바꾸면서 좀 더 변화를 주려고 했었는데 그게 좀 맞물리지 잘 안 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요. 다만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손실 종목들을 풀어 나가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어제 우리 저녁 10시 온라인 특강을 할 때 좀 많이 물려 있는 종목의 경우 풀어가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렸는데. 자, 현재 시간을 좀 고려해서 다음 종목 상담이 조금 늦더라도 요거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다른 분들도 집중, 주목, 메모지, 펜 준비를 해보세요. 자, 물려있는 종목, 물려있는 엉망진창된 계좌를 풀어가는 방법. 자, 먼저 종목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은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있죠. 종목은 이 한 종목밖에 있는 게 아닙니다. A라는 종목이 있으면 이 A라는 종목에 너무 사랑하지 마세요. 남은 2,000개 종목이 많습니다. 그 종목 중에 수익을 내서 그 수익만큼 떨구면 되는 거죠. 자, 가령 5천만 원을 투자하신 분이 지금 CTR 500만 원을 매수해서 지금 50% 손실입니다. 그러나 손실 금액은 250만 원이에요. 그럼 나머지 4,500만 원 돈 가지고 박중혁 추천주를 매수해서 수익을 내면 돼요. 그래서 50만 원 수익 났다. 그럼 이 50만 원 떨구면 되잖아요. 200만 원 남았네요. 그죠? 그렇게 하나씩 떨구면 돼요. 이 50% 손실을 난 것을 어떻게 이제 한 방에 메꾸려고 하면 힘든 거예요. 답이 없죠, 당연히. 이 종목은 그러기려면 100%가 올라야 돼요. 자, 15,000원이라는 종목이 이게 원금 회복하려면 100%로 올라야 돼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엄청나게 어렵죠? 그러니까 다른 종목에서 수익 나서 그만큼만 떨구면 돼요. 자, 두 번째. 자, 그래도 나는 이 종목에서 사활을 걸겠다. 예. 자, 죽고 자면 산다고 했는데 나는 이 종목으로 죽을 것이요. 그런 분도 계시겠죠. 흔히 말해 승부, 배팅을 해야겠죠. 그럼 기존에 가지고 있는 물량만큼 최소한 가지고 내가 500만 원 매수했다. 그럼 지금은 적어도 500만 원. 그래도 25% 손실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것보다 거의 두 배 이상으로 뭐 천만 원, 1,500만 원 더 엄청난 금액을 배팅을 해버려야죠. 그러면 손실률이 확 내려오죠. 대신에 여기에 이제 비중이 많이 들어가겠죠. 그럼 그럴 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그럴 만한 나의 소중한 돈에 주자금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매력이 있는 종목이다. 그럼 해야죠. 그럼 해야죠. 자, 그거는 이제 심사숙고 해야겠죠. 자, 그럼 세 번째는 뭡니까? 자, 현재 이 종목이 마이너스 50%다. 싹둑! 다 필요 없어. 그냥 싹둑! 꼬인 매듭 싹둑 자르면 됩니다. 대신에 500만 원이 50% 손실을 받기 때문에 250만 원이 남은 거예요. 이 250만 원 가지고 250만 원을 수익 내려면 100% 수익을 내야 돼요. 상당히 어려운 거죠. 그럴 수가 없어요. 힘들어요. 지금 10%도 수익 못 내시는 분들이 어떻게 100%를 수익을 냅니까? 그죠?
이거는 뭐 저도 힘들어요, 100%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애시당초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단, 아까 두 번째 방안하고 좀 비시무리하게 일단 싹둑 250만 원 플러스 아직 4,500만 원이 있잖아요. 그죠? 여기서 1,000만 원만 가지고 와서 혹은 2,000만 원 가지고 와서 특정 종목을 매수하는 거죠. 10%만 수익 나도 200만 원 수익이잖아요. 250만 원 수익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가는 방법이 있다. 그러면 두 번째는 저도 이제 종목에 따라 다르죠. 종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또 세 번째도 마찬가지죠. 내가 설령 20%의 손실이다. 20% 싹둑 자르면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서는 25%의 수익이 필요해요. 또는 그 투자금을 좀 더 다른 쪽에서 투자금을 가져와서 좀 더 늘려서 투자하면 그건 좀 수월하게 갈 수 있죠. 그런데 그 종목이 또 안 가면 이제 상당히 이제 부담, 고통이 가중되죠. 자,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어떤 게 쉽습니까? 첫 번째가 쉽죠. 그러니까 제가 첫 번째를 자꾸 강조하는 거고 두 번째, 세 번째도 충분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데 정말 정말 심사숙고, 보수적으로 이건 거의 선수 영역이에요. 예. 제가 제시를 해드렸으니까 여러분들도 선수가 되셔서 나중에 배팅, 승부 보는 어떤 예, 해결사가 되시길 바라면서 예, CTI 모빌리티는 어떤 그런 어떤 마인드를 보신 지금 제가 이 종목이 어떻다 저렇다 얘기하는 게 의미가 없어요. 그죠? 예,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예, 죄송한데 종목이 좋다 안 좋다 얘기하면 뭐합니까? 이미 내 매수가 대비 반토막이 났는데 예, 그 해결하는 방법은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이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나는 어떤 걸 택할 건지 그것이 먼저 정하시고 그 다음 나아가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셨죠? 우리 서울경제 도너리스탁 저 박준혁과 함께하는 우리 분들 제가 지금 세 가지에 대한 방안을 좀 제시해드렸는데 저 역시 이렇게 말을 하지만 실전에서는 또 다릅니다. 저도 그 마음 알고 있어요. 이론과 실전은 다릅니다. 누구보다 못지않게 저도 잘 알고 있어요. 저도 실전 투자한 지 22년, 23년이 되고 있고요. 전문가 벌써 12년, 13년 차입니다. 예, 말로만, 글로만 예, 떠드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도 예, 저도 실전 투자를 하는 트레이더로서 여러분들 고충, 마음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기 때문에 아주 현실적인 대안을 예, 말씀드린 거니까 예, 흘려듣지 마시고 예, 항상 유념을 하셔서 예, 그러니까 이런 상황까지 만들면 안 되는 거죠. 이런 상황까지 만들지 않고 좀 예, 건강한 투자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건강한 투자는 누구와 함께 하실 겁니까? 예, 저 박준혁과 함께 하셔야겠죠. 예, 하단에 있는 QR코드 당장 빨리 카메라로 갖다 대시고 예, 서울경제 예, 박준혁 노란톡방으로 오셔서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힘내시고요. CTR 모빌리티 이 문의 주신 우리 시청자분 꼭 제 노란톡방에 오셔서 인사 한마디 주시고 하시면서 뭐 힘든 거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하시고 예, 제가 기억해 두겠습니다. 화이팅 하시고요. 자, 다음 종목 또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선생님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선생님 궁금하신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말씀해 주시면 또 이어갈게요. 네, 고영. 아, 고영. 네. 13,620원. 네. 비중은요? 10%입니다. 네. 일단은 수익이시네요. 네. 예, 예. 예. 조금 수익 나든 많이 수익 나든 수익은 수익입니다. 그죠? 약 5% 정도 수익이시네요. 예, 예. 예. 그럼 저한테 이제 문의 주신 건 뭘까요? 아, 계속 지금 이렇게 방향이 가다가 어제 지금 조금 올라왔죠. 예, 올라왔는데. 네네. 이대로 더 상황이 갈지. 예, 더 갈 수 있을지, 그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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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중 10%시고, 저는 이제 고용이라는 어떤 종목의 어떤 기업에 추구하는 방향성, 로봇이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고용이 최근에 조금 이렇게 이제 나와서 그렇지 상당히 그 전에, 그러니까 코로나 터지기 전에도 상당히 가파르게 잘 갔던 종목이에요. 예. 제가 아는 분이 이 고용에 이제 해외 쪽에서 일을 하신 분이 있었는데, 아, 일이 너무 많대요. 일이 너무 많아서 힘들대요. 그 말은
회사가 잘 돌아간다는 뜻이겠죠? 예. 예. 그리고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일시적인 조정이 나왔고 역시 그 이상 올라갔지만 이제는 이제 한풀 꺾인 모습이거든요. 선생님, 그죠? 예, 예. 그래서 예. 지금 과거의 영광을 재현을 뭐 한다 못한다 그런 뜻보다는 그런 것보다는 지금 일봉상에서 기술적으로 보시면 지금 살짝 어제의 그러니까 14,800원, 15,000원 어제 예. 15,000원을 못 갔지 않습니까? 예. 그죠? 이 15,000원을 먼저 그러니까 살짝 뚫었다가 내려오는 거 말고요. 15,000 예. 위로 자리를 잡으면 좀 더 가져가 보셔도 좋을 것 같고 15,000원대에서 조금 힘이 좀 버겁다라는 느낌이면 조금 팔아가 보시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에... 답변이 됐을까요? 예. 예. 그래서 그러면 네네. 15,000원을 뚫으면은 더 가져가고요. 그렇죠, 그렇죠. 자, 해당 기업은 뭐 마음만 먹고 내가 좀 중장기적으로 여유 있게 가져가겠다 그런 의견이면 좋으신데 지금 예. 단기적으로는 15,000원 가격대를 완연하게 소화를 해야 16,000원도 있고 17,000원도 있지 않을까요? 그죠? 근데 예. 이 15,000원 가격대를 소화를 못하면 언제든지 또 눌릴 수가 있어요. 언제든지. 아... 네, 그 불안하다 이거죠, 제 말은. 그죠? 그러니까 예. 좀 수익이실 때 조금 수익을 챙기면 마음이 어때요? 조금 가벼워지잖아요. 수익도 챙기면. 그죠? 대신에 예. 챙겼는데 더 날아간다. 그럼 괜히 챙겼네 하는 아쉬움도 있겠지만 그럼 예. 그 돈 가지고 다른 종목도 투자하면 되는 거니까. 그죠? 예. 그런데 예. 지금 한 5, 6% 정도 수익이 났는데 내일이나 모레 갑자기 다시 빠진다. 그럼 또 속상하잖아요. 그죠? 예. 네, 그러니까 그럼 빠진 다음에는 어느 선까지 빠질 것 같아요? 네, 여기 한번 제가 이게 화면 보이세요? 지금 화면 예, 보이시죠? 예, 이 구름 예. 그러니까 어제의 저가까지 빠지면 안 돼요. 13,750원. 13,750원 또는 13,500원 정도. 이게 무너지면 이제 더 고생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내려오면 안 돼요. 이렇게 위에서 예, 놀아야 돼요. 위에서. 예, 아셨죠? 예, 예,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내려가면 안 좋잖아요. 그죠? 놀더라도 예, 예. 놀더라도 이 위에서 놀아야 돼요. 아셨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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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양지에서 놀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충분히 예. 양지로 갈 수 있는데 지금 얘가 갈 때 말 때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예. 저래도 조금 그렇다면 이제 결정을 해야겠죠. 그래 나 이거 만족하고 먹고 나올래. 아니면 좀 더 도전을 해보겠다. 오케이 그러면 비중이라도 좀 수익 좀 일부 수익 실현하고 비중이라도 좀 줄이면 괜찮잖아요. 그죠? 네, 예, 예. 그리고 나서 만약 내려오면 챙겼던 돈으로 다시 사면 되잖아요. 네, 좋겠죠? 예. 예, 예. 이런 전략을 펼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답변이 됐을까요? 네, 15,000원에서 한 절반 정도. 그렇죠. 만약에 올라가면은. 예, 15,000원에서 만약에 수급이 막 붙어, 막 빡빡빡빡 가, 그럼 굳이 막 급하게 팔 필요 없고. 장기로 보려면은 15,000원을 넘어가서. 네, 그렇게 이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15,000원. 선생님 잘 안 들려요. 그러니까. 네, 15,000원 구간대에서 분할 매도 예, 풀 하시면서 16,000원, 17,000원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또 전화 받아볼까요? 아, 문자네요. 죄송합니다. 아, 호세스. 안경을 제가 쓰는데 잘 안 보여요. 자, 코세스고요. 예, 매수가는 15,400원이시고 비중은 20%시고요. 15,400원이시면 또 최근에 사신 거잖아요. 그죠? 15,400원에 매수한 것 자체가 일단은 약간 추격 매수하신 거예요. 그죠? 예, 지금 이제 오늘 그래도 아랫골이 달고 올라왔어도 10% 정도 손실 중에 있는데 자, 15,000원 가격이 어디예요? 지금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엊그저께 6월 15일 날 슈팅이 나오고 난 다음에 아 뭐 좋대더라 이게 갈 것 같다 종목 좀 뚫었다 그러니까 이제 덜컥 매수를 한 거고 예, 빠지니까 이제 힘든 거죠. 제가 하나 기술을 알려드릴게요. 기술 자 또 메모 준비 예, 여러분 종목 상담 시간이 아닙니다. 특강 특별 강의 시간이에요. 저는 단순한 종목 상담은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종목 상담은 뭐 얼마든지 해드릴 수 있어요. 그냥 보는 순간 1초, 2초면 바로 답이 나옵니다. 매지가이처럼 전 딱 보면 나와요. 근데 예, 그거보다는 왜냐하면 우리 시청자분께서 코세스, 뭐 고영,
예. 한 종목만 투자하신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 종목이 마무리가 됐다 한들 또 다른 종목을 투자하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많은 주식 투자를 하실 건데 현재 있는 종목에만 눈이 이렇게 가 있으면 안 되겠잖아요. 그죠? 지금 종목도 종목이지만 내가 실수한 게 있는지, 내가 잘못한 게 있는지, 아쉬운 게 있는지를 좀 점검을 하고 복기도 하고 그러면서 다음 투자를 할 때 내가 좀 아쉬웠던 것들을 안 하면 주식 투자가 더 좋아지겠죠. 그죠? 그래서 종목 상담은 아, 이 종목은 이러이러한 종목입니다. 아, 기술적으로 이렇게 하고요. 저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만 저도 해드릴 수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있습니까? 물론 이제 문의 주신 분들은 차라리 그게 나으셔도 있겠죠. 예. 근데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다시 또 혼자 투자를 하실 때 예. 다 까먹어요. 다 까먹거나 혹은 메모해 두신 분도 있겠지만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종목을 또 투자하실 때는 또 과거에 잘못된 반복된 투자를 계속 한다 이거죠. 그럼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 매수해 가지고 오르면 와, 나 잘한다. 그죠? 빠지면 아이고 그냥 물어보고 계속 반복이잖아요. 좋은 게 반복이 돼야 하는데 안 좋은 습관이 안 좋은 투자가 반복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좀 말이 좀 길어졌네요. 많아졌네요. 안타까워서 안타까운 마음에 그래서 이렇게 급등이 나오면 공격적으로 붙을 수 있죠. 그죠? 하지 마셔라 안 된다가 아니라 공격적으로 붙을 수는 있지만 얼마든지 더 날아갈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나 밀릴 수 있다라는 것도 생각을 하고 빠르게 대응을 해서 먹고 나오거나 아니면 이제 그 초입을 못 노렸는데 이 종목이 이러이러하니까 난 이거 매수해야지 내려올 때 살 수도 있잖아요. 그죠? 15,400원이면 근데 지금 내려올 때 산 게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그냥 쫓아간 거예요. 내려온 게 14,500원이면 내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14,500원이나 13,000원, 그러니까 14,000원 전후로 사셨으면 충분히 그러실 수 있어요 라고 하겠는데 지금 16,000원 찍고 살짝 내려왔는데 그거는 뭐 예, 그냥 억지로 어거지로 잡은 거예요 그거는. 예.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렇게 급등이 나오면 이격이 벌어지잖아요. 5일 이평선 주가가 5일 이평선 안으로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요. 예, 그러면 적어도 지금 15,400원에 매수는 할 이유가 없죠. 그죠? 맞죠? 그리고 이 주가가 5일 이평선 안으로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리고 나서 뭘 사든지 말든지 하면 예, 저 위에서 잡는 경우는 없는 거죠. 답변이 됐어요. 원래 이제 좀 디테일하게 제가 좀 더 제 스킬이 있는데 그걸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최소한 주가가 급등이 나왔으면 주가와 이동평균선은 만나면 헤어지고 헤어지면 만납니다. 반드시 무조건 100% 아니야 그런 적 없던데 그럴 일이 없어요. 무조건 만나요. 무조건. 예. 주가와 이동평균선은 무조건 만납니다. 언제 만나느냐 그 차이지. 주가가 이동평균선까지 치고 가서 만나든 그죠? 이동평균선은 아래 있는데 주가가 내려와서 만나든 둘이 그냥 합해가지고 서로 이렇게 절충해서 만나든 무조건 만나요. 무조건 5일선이든 11선이든 21선이든 무조건 다 만납니다. 근데 그 이평선이 장기 이평선은 만나는데 시간이 걸리겠죠. 5일 이평선이라는 것은 5일 동안의 주가의 평균값입니다. 5일 단기 이평선이기 때문에 조만간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만나면 헤어져야죠. 어떻게 헤어져? 주가가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네. 그죠? 맞잖아요. 한번 보세요. 제가 말하는 대로 무조건 됩니다. 예, 네가 뭔데가 아니라 예, 원리가 그래요. 원리가. 예. 자, 주가가 위에 있죠. 이동평균선 이 5일선이 아래에 있죠. 볼게요. 만나잖아요. 어떻게 만났어요? 주가가 내려와서 만나잖아요. 그죠? 주가가 내려와서 결국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상승을 했든 하락을 했든 그죠? 반드시 또 만난단 말이에요. 만날 때까지 기다리면 되잖아요. 그걸 못 기다려가지고 예, 덜컥 15,000원에 샀다면 아 그럼 차라리 그 전에 사지. 그 전에 사시지 뭐하러 뒤늦게 사십니까? 제 말은 그 말이에요. 코세스란 종목을 매수하신 게 잘못된 게 아니라 매수하신 타점이 너무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다 이거죠. 아, 차라리 기다리면 이렇게 그런데 이제 그건 있습니다. 자 가령 이 종목이 더 급등을 해. 더 올라가. 예, 예? 더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더 올라가고 이평선도 올라가서 만약 우에서 만날 수는 있어요. 우에서 지금 가격대보다 더 우에서 만날 수 있지만 그거를 차라리 기다리고 거기서부터 분할 매수를 한다 생각을 하시고 가는 게 상투 물리지 않는 방법 중에 하나다. 아셨죠? 오늘은 종목 상담 플러스 아주 비법 강의 특강을 아주 그냥 해드리고 있는데 자 이거 지금 잘 듣고 계시나 모르겠습니다. 잘 듣고 계십니까? 하단에 있는 제 QR코드 갖다 대시고 서울경제 박준혁 노란톡방으로 오시면 장중에 또 매주 월요일 화요일 지금 돈어리 식탁에서 그리고 또 저녁 10시 온라인상 제가 종목 상담 또 관심 종목 분석 추천주 얼마든지 함께 할 테니까요. 또 가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다시 돌아와서 코세스 15,400원 매수 비중 20% 속상하시죠? 안타까운 마음에 저도 뭐 근데 이거 뭐 속상하고 말 게 뭐 있습니까? 약 5% 레인지인데 선택을 하십시오. 어떤 선택? 와 10%죠. 좀 더 추가를 하겠으니까 지금 요 봉 있죠? 일단 여기까지 더 기다리세요. 기다리시고 이제 일반적으로 만약에 이 상승 변곡으로 투자를 하신다면 그죠? 이 몸통에서 매수를 하시는 거예요. 이 몸통의 중간값은 약 13,000원이네요. 오늘 저가 비스무리한 가격대네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13,000원 전후로 매수를 해야 하는 걸 15,000원에 샀으니 지금 힘들죠. 그리고 하단부 이 봉의 저가 11,660원 또는 길게 좀 본다 하더라도 이 아래에 있는 구름대에서는 좀 만약에 더 내려온다면 좀 지지가 나올 수 있는데 이것까지 무너지면 안 됩니다. 그러면 좀 더 힘들어질 수 있으니까 바로 반등 나와주면 땡큐. 좀 분할로 좀 대응을 하세요. 20% 비중이 많아요. 아니 쪽 상투를 잡으시면서 비중도 20%면 너무 많지 않는 건가 싶습니다. 그런데 나는 괜찮아. 장기로 갈 거야. 이제 와서 장기예요. 이제 와서 장기 투자를 한다는 관점은 그러기에도 비중이 많아요. 그죠? 차라리 이게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잖아요. 만약 내려온다면 내려온다면 어쨌든 13,000원 그리고 11,000 후반 만 중반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일봉사 6월 15일에 양봉 나온 중간값 13,000원 그리고 이제 언젠가 또 20일 이평선 만나겠죠. 거기서 지지가 나올지 지지가 나왔다가 다시 빠질지 지지도 못 받을지 지켜봐야겠죠. 어쨌든 만약에 더 내려온다면 여기 구름대 이 두터운 구름대를 키포인트 이 두 주점이 키포인트입니다. 자 내려온다는 뜻이 아니고요. 만약에 내려온다면 제가 말씀드린 가격대가 중요하니까 그런 구간에서 매수를 하시던가 아니면 그런 구간에서 움직임을 보고 매수를 하시던가 하시면 좋은 투자 전략이 되시겠다. 꼭 코세스뿐 아니라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어떤 중요한 변곡이 나오면 그것을 활용해야죠. 아셨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 이어가겠습니다. 자,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궁금하신 종목명 또 매수가 비중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산 네트워크요. 아, 네. 다산 네트워크. 6,400원에 10% 정도 됩니다. 6,400원에 10%시고. 저도 좀 비싸게 샀어요. 네. 좀 궁금한 점 있으실까요? 어디서 손절을 해야 되는지 궁금하네요. 손절을? 네. 아, 손절을 하기에는 6,400원이면 근데 또 그냥 속상합니다. 예. 근데 다산 네트워크의 이슈 재료는 알고 계신 거죠? 여보세요? 네. 네. 다산 네트워크의 종목에 대한 어떤 최근 이슈나 재료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글쎄 잘 모르겠네요. 그냥 상한가, 점 상한가, 또 상한가 치니까 막 막연하게 사셨구나. 아니면 또 네. 어디서 뭐 이렇게 추천 받으셨거나 그죠? 이 다산 네트워크는 재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얘기는 많이 들으셨죠 요즘에? 네. 예,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중에 관련에 있어서 많은 분야에 일단 재건에 이제 투입 어떤 투자를 하는데 거기에 이 다산 네트워크가 통신망 쪽에 이제 어떤 이슈가 있어요 참여한다는 그래서. 네.
그래서 이날 6월 15일 날 상한가, 그것도 점 상한가, 그러니까 시작부터 9시 시작부터 상한가를 갖고 예, 장중에 한 번도 안 풀리고 종가까지 갔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날도 또 예, 상한가를 갔어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이렇게 가는 건 쉽지 않은 거예요. 선생님 아셨죠? 이 이렇게 가는 건 아무나 이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엄청난 재료 이슈, 이 앞에 어떤 수급이 있어야 이렇게 갈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렇게 올라갔다 보니까 당연히 이런 이제 조정은 있기 마련이고 상당하게 단기간에 폭등을 한 거잖아요. 폭등을 한 거기 때문에 조정폭도 이렇게 깊게 떨어진 거예요. 근데 하필 이제 상투에서 잡으셔가지고, 그래서 저는 손절, 물론 여기서 더 내려갈 수도 있겠지만 이 종목은 다시 한번 더 올라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급등주 좋아하시는 분들, 또는 그러니까 뭐 성공하든 실패를 하든 나는 급등주 혹은 이런 어떠한 세력주에 대해서 한번 배팅을 해보겠다, 혹은 비중을 조금으로 해서 공부 차원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겠다, 그러기에는 딱 안성맞춤인 종목인 거죠. 얘기가 되셨나요? 네.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적으로 지금 말도 안 되는 상투를 잡아가지고 빠졌다고 해서 에이 손절을 하면 안 되죠. 이제 와서. 그러니까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는 알고 그 다음에 손절을 할 때 손절을 하더라도. 아셨죠? 그리고 네. 손절을 할 때 손절을 하시더라도 저는 지금보다 좀 더 올라갈 수 있으니까 손실을 줄이면서 분할 매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방에 확 샀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 번에 확 매도하지 마시고 좀 나눠서 하세요. 2분, 두 번 나누든 세 번 나누든. 아셨죠? 지금보다 위에서 팔아야죠. 뭐 어디서 팝니까? 그런데 얼마까지 갈 수 있어요? 더 갈 수도 있어요. 네, 더 갈 수도 있어요. 6,400원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 그런데 이 종목이 그렇게 이제 여기서 바로 이렇게 가면 좋잖아요. 그죠, 선생님? 그죠? 네. 근데 이게 눌렀다 갈 수도 있잖아요. 네. 그죠? 혹은 여기서 아주 수개월 갈 때 말 때 하고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그거는 감내를 하셔야 한다 이거죠. 그리고 그래? 더 올라간다고? 그럼 나 더 사버릴까? 그러면 그래서 올라가면 좋은데 그러지 못하면 더 고생하시니까 저는 이제 희망은 유지하되 비중을 더 하시는 건 반대. 제가 선생님께 여쭌 건 이슈 재료는 알고 있는지 제가 여쭸는데 그거조차 모르시는 거 보니까 절대 비중을 올려서는 안 되고요. 현재 있는 금액만 가지고 지금 가격보다 좀 위로 올라가면 분할 매도로 해서 마무리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요 정도만 말씀을 드릴게요. 내가 막연하게. 손절은요? 네? 손절은요? 아, 불가피하다? 그럼 엊그저께 저점 4,690원 이탈하게 되면 좀 더 추가적인 조정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이제 그 구간에서 또 비중 축소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또 다음 상담 이어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자, 궁금하신 뭐 종목명, 매수가, 비중 말씀해 주시면. 아, 저요? 네네. 동국 CM이고요. 매수가는 15,278원에 15%요. 네. 뭐 또 궁금한 점이 있으실까요? 아니 제가 너무 높은 자리에서 잡아서 아무리 기다려도 안 되는데 이거 추가 매수를 해야 되나 아니면 더 기다려야 되는 건가. 앞으로 한 두 달은 더 기다릴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너무 초조해서 가지고 너무 많은 비중을 제가 한 것 같아요. 15%시면 뭐 얼마든지 네. 하실 수 있죠. 그런데 지금 방금 말씀 중에 추가 매수를 더 할 수 있나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럼, 5% 정도 더 할 아, 5% 정도? 저는 네. 그 정도는 큰 의미는 없다라고 봅니다. 그냥 그건 하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여기서 비중 네. 5%를 더 산다고 한들 매수 단가가 확 내려오는 게 아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추가 매수라는 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령 앞에 있는 물량보다 같아야 의미가 있어요. 그죠? 왜냐하면 지금 선생님께서 지금 15,400원이시면 대충 한 20% 손실이잖아요. 네. 그러면 내가 만약에 100만 원을 샀다. 근데 20만 원 손실 중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100만 원을 또 사야 10%로 줄일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럼 10% 정도는 단기적으로 기술적 반등이든 뭐든 5에서 10%는 언제든지 한 방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죠? 근데 20% 네. 30%는 쉽게 가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5% 사는 건
단기적으로 그렇게 큰 효과는 없고 단 내가 이제 이 종목을 가령 계속 장기전으로 장기 여차하면 장기 2개월, 3개월이 아니라 뭐 6개월, 1년 여차하면 뭐 2년, 3년 그렇게 가면 안 되겠지만 네네. 그렇게까지 내가 마음을 갖고 투자를 하신다 그러면 지금 비중 15%면 만약 가령 150만 원 있다 그러면 지금 내 매수가 대비 20% 빠졌으니까 아 50만 원 뭐 사는 거는 괜찮죠. 그리고 나중에 또 빠졌어? 그래 나는 손절 안 할 거야. 계속 갈 거야. 다음에 또 열심히 일하고 어 목돈 생겼네? 그럼 또 사면 되죠. 그러면 괜찮아요. 네네. 답변이 됐을까요 이제? 네, 그런데 무조건 2개월이라는 기간을 정해놓고 그 안에 내가 얘를 뭔가를 하려고 한다. 그러면 이제 네. 자칫 약이 아니라 독이 될 수 있어요. 그죠? 왜냐하면 주식이라는 게 그래요. 참다 참다 내가 손절하면 거기서부터 또 올라가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뭐 종목이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이 동국 계열사가 최근에 다시 재상장했잖아요. 네. 재상장하는 종목을 쉽게 건들면 안 되는 거예요. 어쨌든 재상장을 했든 안 했든 이제 어찌 보면 신규 상장한 거잖아요. 맞아요. 신규 상장한 종목을 아무 뭐 물론 생각은 있으셨겠지만 아무 전략 없이 그냥 들어가는 거는 이제 실수하신 거잖아요. 네. 어찌 보면 반성하시면 돼요. 그리고 다음에는 이런 거가 아니라 이런 종목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신규 상장주는 상장하고 얼마 안 돼서 하는 건 하지 말자. 그러니까 네. 하시려면 좀 빠른 대응을 하셔야죠. 수익이든 손실이든. 아셨죠? 앞으로는 그렇게 신규 상장주를 꼭 하실 거라면 네네. 아니면 장기전으로 가시던가. 아, 이게 장기전으로 가면 어느 정도 가능성은 보일까요? 당연히 가능성은 있죠. 예. 아, 그래요? 예. 근데 이제 뭐 아까 방금처럼 2개월, 3개월 그렇게 정하시면 저도 모르죠, 그거는. 예. 그러니까 기술적 반등은 지금 나올 수 있는데 만약에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면 14,000원 정도가 중요해요. 그죠? 14,000원, 16,000원이. 그러니까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등국 CM 일단 한번 견디시고 응원을 하고 제발 올라라 응원하고 올라오면 14,000원, 16,000원 두 구간을 타겟팅을 놓고 그 구간에서의 움직임이 약하다. 그럼 비중을 좀 줄이면서 보면 되겠죠. 그 구간을 잘 소화한다. 그럼 더 올라갈 수 있고요. 자, 이렇게 동국 CM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전화 또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자, 여보세요. 네, 네, 여보세요.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궁금하신 종목명이 뭘까요? 진원생명과학. 네? 진원생명과학. 아, 네, 진원생명과학이 되겠고요. 아이고, 예, 매수가가 얼마십니까? 9,870원. 8,970원이면 예. 20%요. 네, 비중 20%시고 8,970원이 맞습니까? 아, 네네, 8,970원. 그러면 지금 많이 빠지신 거네요, 그죠? 네. 50%가 넘으신데? 맞아요. 뭐 무작정 그냥 56% 이렇게 빠져버렸어요. 자, 저 지금 아침 이 방송 계속 이어서 보셨죠? 네, 조금 전부터 앞에서 봤어요. 앞에서 어떤 분 50% 빠진 종목 있었죠? 네네. 제가 해결 방법 세 가지 알려드린 거 있죠? 아, 그거는 못 봤어요. 못 들었어요? 그걸 또 하면 너무 길은데? 자, 제 노란 톡방 들어오세요. 아... 네, 자, 제 노란 톡방 들어오셔서 네. 자, 이렇게 많이 손실난 종목, 네. 많이 물린 종목 해결하는 네. 방안. 이게 종목의 문제라기보다는 네. 선생님이 앞으로 주식 투자할 때 앞으로 계속 주식 투자하실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네. 이 종목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제가 방안 세 가지를 제시한 게 있어요. 종목이 네. 문제가 아니라 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지 방안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네. 먼저 듣고 어떻게 나는 방안 A, B, C가 있는데 어느 파트로 갈 건지를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 종목에 대해서 아, 이 종목은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아이고, 왜 그러셨습니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 없죠? 네? 네. 네, 지금 이 종목이 근다고 해서 매수가까지 올라오길 기다리는 수도 밖에도 없잖아요. 첫 번째, 내 매수가까지 올라오길 기다린다. 두 번째, 올라온다면야 어떻게든지 더 살 수 있다. 그거는 결과론적이죠. 너무 희망적인 거잖아요. 그죠? 네. 네. 그러면 이제 와서 손절하겠다. 그거는 반대. 예. 이제 와서 손절을 왜 합니까? 예.
그렇게 네. 이거 말고 제가 투자 방안 제시한 게 있으니까 그걸 좀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셨죠? 자, 진원생명과학 지금은 이제 와서 손절을 하면 안 되죠. 한번 버텨보시고 기술적 네. 반등은 나올 겁니다. 기술적 반등은 네. 나올 텐데 네. 단번에 선생님 매수가까지 가기는 힘들죠. 못 간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 마음 그거를 감안하고 인내하면서 갈 건지 그 전에 자리 잡으면 추가 매수를 할 건지 그죠? 그리고 남은 돈 여기가 비중 20%가 있으시니까 비중 80%는 현금이거나 다른 또 종목이 있으시겠죠. 그 돈으로 다른 종목에 투자해서 수익을 내면 그 수익 낸 걸로 밥도 사드시고 사우나도 가시고 기운 내세요. 그러다 보면 또 진원이도 반등 나오겠지 뭐. 일단은 그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현실적인 대안을 해드린 겁니다. 자, 다음 종목 이어서 볼게요. 네. 자, 다음 종목 이어서 가겠습니다. 자, 문자로 영우 DSP. 매수가는 2,955원, 비중 10%시네요. 예. 아니, 오늘 종목 상담 중에 다들 왜 이렇게 높으신 데 물려 계십니까? 예. 이제 아주 무거워 있는 종목들을 꺼내시는 것 같아요. 그러신 거예요, 일부러? 예? 우리 서유경제 도너리스탁 시청자분들, 예, 다른 종목도 있는데, 예, 지금 상당히 무거워 있는 종목들을, 예, 예? 이제 꺼내가지고 박중희한테 한번 물어보자 이겁니까?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힘든 일 숙제를 주십니까? 아이고, 자 이렇게 제가 웃으면서 말하는 이유는 그래도 뭐 이제 와서 뭐 손절하셔라 저는 그런 의견 드리지도 않고요. 또 두 번째 그렇다고 해서 무한 희망 회로를 드리지도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말씀드린 겁니다.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말로만 글로만 하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현실적인 대안을 드리는 거예요. 주식의 주자는 알겠죠. 많은 어떤 뭐 증권사 또 전문가 애널리스트 뭐 저보다 오히려 더 많이 아실 거예요. 그분들이. 그러나 모든 전문가나 어떤 애널리스트 본인 실제 여러분들처럼 실제 투자를 하면서 희노애락을 겪어가면서 산전수전을 겪어가면서 성장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인 대안을 줄 수가 없습니다. 아이고 종목이 이렇네요. 이거 뭐 종목 이거 답이 없어요. 얼른 좋은 걸로 교체하세요. 그게 답입니까? 말이야 방구야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영호디에 근데 이제 물론 주식이 이 종목이 이렇게까지 빠지는 데는 물론 선생님께서 높은 가격대에서 매수하셨지만 종목이 지금 못 올라간 데는 또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도 주식이 살아보겠다고 지금 어떻게든 이제 발버둥을 치려고 발버둥도 못 쳤네. 발버둥도 몇 번 못 쳤네요. 어떻게든 이제 살아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와서 뭐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좀 기다려봤다가 뭔가 좀 변화가 생기면 그때 한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하나만 좀 우려스러워서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시간 관계상. 수익 난 걸 가지고 순실종인 종목을 물타기 하는 거. 이거 상당히 잘못하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내가 현재 돈은 많아. 현재 손실이 있어. 이건 더 사버려가지고 배팅할 거야. 차라리 더 좋은 종목 사세요. 더 좋은 종목 사가지고 수익을 내버리세요. 거기서. 그래가지고 이거 털어버리면 됩니다. 아셨죠? A라는 기업이, A라는 종목이 내가 50%가 손실입니다. 자, 이제 요거 아까 했던 말씀인데 딱 말씀드려볼게요. 자, 원금이 5천만 원이십니다. 내가 그 중에 비중 10%, 500만 원을 매수했어요. 그 500만 원을 반토막이 났어요. 250만 원이 손실 중이죠. 이거를 살리려고 나머지 4,500만 원을 여기에 투입을 하지 마시고 새로운 더 좋은 종목을 사가지고 거기서 수익을 내면 돼요. 그리고 이거 그냥 그때 손절하면 되잖아요. 수익을 냈으니까 손절도 아니지 수익을 냈으니까 또이또이죠. 차라리 그렇게 가시는 게 더 스마트한 투자가 되실 수 있겠다. 이렇게 오늘 종목 상담 및 특강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도너리 스탁의 도너리 포트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자, 도너리스탁의 박중혁의 도너리포트 현황에 대해서 또 확인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15 종목이 이제 우리가 매주 월요일, 화요일 돈워리스탁 이 시간에 제가 이제 종목을 픽 해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시가 이하 매수로 우리가 이제 책정을 하고요. 물론 시가 아닌 다른 특정 지점가에 진입할 때도 있습니다. 제가 그거는 다음 날 또 제 노란 톡방에다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자. 지금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빨리 핸드폰 드세요. 카메라 여시고 하단에 있는 제 QR코드 갖다 대시면 서울경제 박중혁 노란 독방 뜰 겁니다. 넘어오시면 되겠고요. 이 15종목이 물론 이제 그동안에 고점으로 이렇게 누적입니다. 260%가 넘었습니다. 상당히 잘한 거죠. 지금 시장이 엄청나게 좋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편입하고 나서 바로 수익이 나요. 조금 나든 많이 나든.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아무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추천한 종목들이 전 종목에 결국 다 올라가더라. 이거 잘한 겁니다. 근데 추천한 종목들이 대부분 바로 다 가더라. 이건 상당한 실력이 있어야 하는 건데, 제 자랑한 겁니다. 근데 이거는 자만은 아닙니다. 자신감. 저는 늘 해왔던 대로 한결같이 우리 시청자분들과 함께 한 분이라도 나고자 없이 고생하지 아니하면서 투자 수익을 내시기 위해 이렇게 또 갑니다. 오늘 우리 도너리 포트 중에 현대유아라는 종목이 이제 올라왔습니다. 제가 노란톡방에서 자 차트를 보시면서 노란톡방에서 제가 약 6만원 가격대에서 그냥 계속 말씀드렸어요. 6만원 이하는 좋은 가격대다, 매수다. 다만 이 현대유아라는 종목이 워낙에 바닥권 종목이고 자동차 부품 관련주 중에서도 상당히 바닥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량주급이고 대형 완전 시총 대형주는 아닌데, 그죠? 현대차 기아급은 아닌데 어떤 대표 종목 중이지만 거기 안에서는 또 우량주급에 속한다. 근데 이제 변동이 그렇게 심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수익이 막 크진 않습니다. 그래도 안정적으로, 그죠? 6만 원대 매수해가지고 이렇게 또 수익이 나는 모습인데, 현대유아는 뭐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저는 계속적으로 긍정적이다. 보유자는 계속 끌고 가보실 수 있고, 없는 분들은 뭐 혹시나 또 신규 매수도 보실 수 있는데, 다만 종목 특성상 너무 바닥권이고, 바닥이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어요. 장시간 동안 내려왔기 때문에 올라가는 길에 저항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유념하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2023년도 6월 27일 도너리스타 신규 편입주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은 인피니트 헬스케어입니다. 인피니트 헬스케어. 어제 이제 장중에 다시금 부각이 나왔고요. 어제 거의 상한가 28% 정도 찍고서 윗꼬리가 달린 모습. 그리고 어제 11% 정도 마감을 했고요. 오늘도 좀 한 2% 정도 개파락 출발했지만 좀 전일 종가를 회복하면서 좀 양봉 마감인데, 역시 인피니트 헬스케어도 바닥주입니다. 저는 상당히 바닥주를 좋아합니다. 바닥주라는 것은 바닥이 어느 정도 구축이 된 거죠. 바닥이 구축이 됐기 때문에 하단을 잡아주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설사 당장 안 가고 빠져도 그렇게 많이 안 빠지는 거죠. 다만 단점은 그동안 장기간 동안
하락을 했고 바닥을 다지는 구간에 있다 보니까 좀 올라갈 때 저항이 있어요. 그래서 좀 단기적으로 사고 팔고 좀 대응하면 좋겠고, 두 번째는 그 바닥을 다 다진 종목들, 바닥을 다 다지고 이제 올라온 애들, 비로소 턴어라운드 올라온 종목들을 이제 눌림시 잡는 거죠. 예, 눌림이나 눌림 이후 턴할 때 잡는 건데, 인피니트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딱 바닥 구간이죠. 작년 하반기에 저점을 찍고, 이건 결과론적이잖아요. 예, 저점을 찍고 이렇게 올라오는데 또 연말 찍고 이렇게 올라오는, 어찌 보면은 딱 아주 바닥을 제대로 만든 어떤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가가 완연하게 가려면 약 6,000원 가격대는, 지금 5,900원인데 6,000원 초반과 중반, 6,000원 초중반, 그러니까 뭐 한 말이 6,000원에서 7,000원 이 구간을 완연하게 소화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지금 가격대에서 눌림시 매수한다면 얼마든지 7,000원을 소화하든 안 하든 그 근처만 가도 먹을 게 많잖아요. 그죠? 이런 거 딱 사놓으면 좋다 이거죠. 그런데 그런 가운데 상단까지 뚫어버린다. 그럼 땡큐 더 좋지 뭐. 예.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노란톡방에 오시면 좀 더 자세히, 오늘 또 저녁 10시에 온라인 특강 하니까요. 오시면 오늘 인피니트에 대해서 예, 좀 낱낱이 예, 파헤치는 시간을 또 가져보도록 할 테니까 예, 그렇게 또 제 노란톡방 오셔서 가시면 되겠고, 예, 그래도 예, 왔으니까 또 한번 점검은 해야겠죠. 그래서 인피니트 헬스케어가 최근 루닛이라는 종목이 있죠. 루닛 상당하게 예, 의료 AI에서 예, 엄청나게 올라간 종목입니다. 전전 내면 뭐 100% 10배가 올랐거든요. 예, 그런 너무 안 좋다가 아니라 너무 올라간 종목 상투를 할 생각 하지 마시고, 그런 관련군에 관련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을 찾아보자 이거죠. 인피니트 헬스케어가 그 잘난 루닉과 21년도에 인도네시아에 있는 종합병원에서 의료기기를 같이 첫 상용 판매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런 그렇게 이제 이런 이슈와 재료를 찾아가야죠. 그리고 이제 솔본이죠. 솔본의 그룹에 이제 같은 그룹주인데 의료 영상을 저장하고 전송하는 시스템, 그러니까 PACS라고 하는데 어떤 그 이 솔루션을 개발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루닉과 어떤 과거에 이렇게 이제 부각이 되고 있다. 그런 점들. 그리고 이제 기술적으로도 지금 바닥권에 있고 어제 윗꼬리가 있지만 이 정도는 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예. 윗꼬리가 있다고 해서 안 좋은 게 아니고 아랫꼬리가 있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주가의 어느 위치에서 어떠한 이슈와 재료를 가지고 얼마나 나왔느냐가 중요한 거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인피니트 헬스케어 우리 도너 리포트 신규 편입 종목으로 픽하고 내일 또 다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렇게 도너리 스탁 우리 예, 준비한 시간을 여기서 마무리를 하는데, 내일 우리 장은 또 저는 무난하게 간다라고 봅니다. 현재 어찌 보면 조정인데 건강한 조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시장에 대해서는 만일 하나 추가적인 조정이 나온다면 지금 2500 중반이잖아요. 2500 지금 중후반부에 있는데 2500 초중반, 2500 초중반이 첫 번째 주요 구간. 만약에 한번 추가적인 조정이 나온다면 2400 중반. 딱 이 두 구간이 우리 시장의 상승 눌림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겁니다. 이 두 지점은 유념을 하시고 또 앞으로 투자에 나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공 투자하시고요. 모두들 대박 수익 나시길 바랍니다. 오늘 도너리 스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